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ESF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서울시가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목표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상공인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단 재개발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계천 을지로 개발과 보존 균형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잠시 뒤 1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은선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 활동가 그리고 이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는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이곳에 가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어딘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세운상가죠. 오래전부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제조업 장인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일대를 재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운상가 주변 그리고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문을 연 을지면옥, 안성집, 양미옥 이런 을지로 대표 노포가 철거 예정입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도 마찬가지고요. 민회호프 여기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청계천 을지로 인근 상공인들 또 예술인과 시민들이 중심인 된 시민단체들이 재개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에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심의 기능을 높이고 또 역사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재개발 이 균형을 맞춘 접점이 나올 수 있을지 이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 박은선 활동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떤 사업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도 철거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중단이 됐습니까? 네, 철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 철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지난해 가을쯤이었나요? 아니요. 관리처분인가라고 해서 철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10월 26일인데요. 철거는 이미 5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 지난해 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나 철거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양미옥이나 혹은 을지냉면 있는 쪽은 빼고 그 앞쪽으로 청계천변으로는 지금 400여 업체를 이제 철거를 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광석레이저라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이런 업체만 하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개발 사업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주변 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여기 그 상인분들은 이제 평상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쇠를 깎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구역이 재개발된다는 얘기는 아주 오랜 전부터 있어서 이제 실감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예. 정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시행사가 나가야 한다고 이제 협박을 하고 다니고 이런 시점에 와서야 이제 실감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세입자들은 이제 나갈 곳을 미리 마련해 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나 여기는 이런 오래된 공업사들은 그 자리를 옮기는 게 쉽지가 않고 무조건 청계천 근처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다 근처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당황을 하신 거죠. 특히나 이제 전면 그 청계천변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좋은 장소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 저항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이제 협박에 이기지 못하셔가지고 그냥 뭐 창고나 이런 데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아요. 예. 사실상 폐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뭐 심한 분들은 충청 지역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일을 꾸리셔야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이주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있었습니까?
보상은 법적으로 4개월치가 보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영업 보상비라는 것도 좀 감정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뭐 4개월치를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인들한테 이제 그 법적으로 정해진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2주 기간이지만 2주를 빨리 하라고 시행사에서 다들 영업 손실금을 2억에서 6억 정도를 내리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모든 그 수입을 다 이렇게 다 기록을 못 해놓으니까 감정 평가가 아무래도 월 수입이 굉장히 좀 적게 잡혔는데 뭐 예를 들어 뭐 2천에서 3천 정도의 영업 보상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권리금이 원래는 권리금이 없었다가 4천에서 6천만 원까지 주변에 생겨버렸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이제 4개월치 영업 보상비를 충분히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장소에 가서 장사를 하기에는 지금 좀 대려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시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장소가 있었으면 이제 가신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예. 아예 지금 빈점포가 주변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재개발로 묶여 있고 이제 혹은 재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뭐 창고에 이전하시거나 폐업하실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면 지금 시행사와 상인들 사이에 또 마찰도 있고 뭐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 시행사 측에서는 철거된 자리에는 뭐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예. 그 일대에는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면옥, 안성집, 양미옥 이런 노포들 많고요. 뭐 노가리골목, 미네노프 유명한 오래된 술집들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이 가지는 의미 뭐라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저는 예술을 전공하고 나중에 도시공학으로 박사까지 했는데요. 예. 여기는 도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오래된 거리예요. 여기 입정동은 역사가 600년 된 거리고요. 여기는 염초청이나 관수교터, 장수교터가 남아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로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그런 주소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 조합운동이라고 일제강점기에 있었어요. 경제적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터도 10개 이상 지금 발견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상복합이 맞지 않는다. 또한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60년대, 70년대 있었던 그런 공장들이 아직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3대째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예. 피막골이 있었는데 피막골이 오세훈 시장님 때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현대의 역사를 이어주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이 공간을 많이 찾고 디자이너들이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뿐만 예. 아니라 메이커들도 여기서 이제 기술을 이제 습득하고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소는 비단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기 있고 지키고 싶다고 하시는 예.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대 상인들뿐 아니라 뭐 장인들, 메이커, 예술가들까지도 지금 참여를 하면서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쨌든 뭐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는 아니었 엊그제 가능하다면은 이런 오래된 뭐 상점들 보존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 박 시장에게 이 시민단체 측 연대 측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청계천변에서 가장 오래된 레이저 공장인 광석레이저는 아직 영업 중이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집주인이시기 때문에 소송 중이라서 아직 건물을 철거를 안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이 근방은 이제 철거를 좀 중단을 하고 차분하게 대안을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공사는 이제 강행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철거 안 된 데도 굉장히 좀 영업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 우선은
주변에 있는 이제 동절기 철거를 우선 좀 멈추고 좀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만약에 여기가 메이커 스페이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기가 당연히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일제강점기나 아니면은 조선시대의 유물들도 남아 있는 곳이지만 무엇보다 저희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답답한 지점은 메이커들이나 예술가들이 이곳이 아니면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 3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제 철거가 될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책을 만들거나 이런 장소들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거의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같이 사라져요. 또한 그 주변에 여기에 작업실은 없지만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생존권도 다 달려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철공소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물건을 만들고 재료로 사야 하는 예술가들, 디자이너들, 메이커들 다 생존권이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여기를 제조산업문화특구로 지정을 하셔서 진정한 재생사업을 좀 부탁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의 60명 넘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2만 명 넘는 분이 서명을 참여해 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장소를 지켜달라고 풀뿌리 운동으로 일어나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런 운동이 있을 때 도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과 그다음에 이렇게 2차 산업이 만나는 그런 미래적인 공간으로 예. 탈바꿈하기를 저희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서울시 측과 혹은 구청 측과 지금 시민단체 연대 쪽과 대화의 장이 마련된 적이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집회를 크게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때 이제 바로 직전에 좀 연락이 왔었어요. 예. 우리는 사실은 대안을 사실은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만약에 예. 그랬다라면 이 상인분들이 갔을 때 시장이나 구청에서 만나주시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 정말 여기 상인들을 좀 존중하셨으면 좀 미리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우선은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확답도 저희는 이제 듣지는 못했고 이제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 전에 이제 하셨던 그런 역사나 아니면 서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믿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 정말 말씀대로 역사가 살아있는 그리고 제조 상인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공간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 박은선 활동가였고요. 바로 이어서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앞서서 이제 박은선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서울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쭤봤는데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 재생의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뭐 일단은 서울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한국 전쟁 이후에 급속하게 제대로 된 건축물들도 잘 지어진 게 없고 그 도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골목길들이고 한데 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골목길의 모양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보존 가치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생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또 재개발할 필요가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재개발이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기업 생태계들은 또 유지 보존할 필요가 있고 두 가지를 예. 동시에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고민일 텐데요. 1960년대 네. 이 청계천 을지로 지역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까요? 뭐 혁신 건물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 당시 사실 70년대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산업이 태동하는 시기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인구들이 농촌에서 서울로 다 이동을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소매점뿐만 아니고 어떤 산업 시설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당연히 우리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그래서 있는 건데요.
지난 2000년대 이제 중반에 한 2006년 뭐 5년 뭐 그때도 이제 세운 상가를 철거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이 공원으로 만들고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광화문 지역에 있는 피막골 개발 여기가 실패 사례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곳이 사실은 피막골에서 우리가 보존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게 거기 있던 식당들을 많이 보존을 하긴 했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골목길의 모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좁고 꾸불꾸불한 그 모양을 보존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주변의 단층짜리 건물은 당연히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노후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만들면서 새롭게 주상복합 건물을 만들 필요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디자인을 할 때 그 피막골 골목길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만 했더라도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분명히 거기를 저층형으로 만들다 보면은 그러면 용적률에 개발하시는 분은 말도 안 되는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또 뒤쪽에 안 보이는 쪽에 좀 더 고층으로 허용을 해주면서 좀 도시계획적으로 아까 슬랩 그 유도리 있게 일을 처리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주상복합 건물 상가들 사이에 자리 잡은 옛날 그 집을 가더라도 옛날에 그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피막골 개발 실패 사례 중에서 그 길, 도로 형태를 보존하지 못한 것을 꼽아 주셨는데요. 차량 네. 위주의 정책을 세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사실은 뭘 보존하고 유지하려면은 뭘 보존해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한데요. 예. 그거를 보는 판단이 좀 잘못됐던 거죠. 저희는 예. 가게만 유지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느꼈던 공간 체험이라고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놓친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을지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많은 뭐 철공소와 제품 제작할 때 필요한 노하우들이 축적된 가게들과 식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중에 어떤 가게들은 그냥 가게로서의 기능만 유지하면 되는 거고 굳이 꼭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시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1층은 상업시설로 평당 1억에 분양을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데인데 그 공업사가 1층에 있으면 문제가 되니 그거를 만약에 4층이나 5층 같은 데로 올려서 실내형 공장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을지 면옥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층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 위치에 그대로 위치를 시키고 아하. 골목길의 모양을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게일 수는 없고요. 그 업종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야만 되는 가게인지 아니면 그곳에 있거나 그 근처에만 있어도 되는 가게인지를 분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골목길을 다 보존하라고 하면은 도저히 현대식 빌딩이 나올 수가 없으니 골목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골목들을 선택해서 그것들 유지 보존하고 그것 때문에 디자인상으로 거기에 저층화돼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배후에 고층으로 허용을 해주면서 그럴 때는 시에서 층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시켜줘야겠죠. 예.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양보해야 될 것들도 항상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다만 획일적인 기준으로 어떤 한 기준에 맞춰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피막골 같은 그런 실패 사례가 나올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그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부분이 맞네. 역시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탁상 행정으로 이렇게 행해왔던 건데 이번에 맞네. 청계천 을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을 참 신경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네. 서울은 알츠하이머의 도시다 뭐 이렇게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가 성명서에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네. 중점을 둬야 할 점도 방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점이 되겠군요.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이 재개발의 문제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요. 계속 그 과거의 것은 항상 옳았다고 하는 쪽으로만 판단을 내리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우리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책임을 사실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보존할 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현실적인 방법. 지금 예를 들어서 무조건 생각해보고서 좀 차분히 합시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디벨로퍼로서 이 맨 처음에 토지 보상을 하거나 하면서 은행 돈을 엄청 빌렸을 거라고요.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매달 이자를 몇십억씩 낼 텐데 그러면 불과 몇 년
1년도 안 돼서 아마 도산할 거예요. 아마 그 회사는. 그렇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목숨 걸고 빨리 진행하려고 할 거고 저쪽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모든 테이블에 이걸 다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면은 사실은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사실은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편안하게 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 많은 인력들을 사실 이런 데다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떤 그냥 개발업체한테 넘겨서 이 사람들은 단기로 빨리 개발하고 이익을 얻어서 빠지려는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장기간으로 자기 자본금을 투자할 돈도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디벨로퍼라는 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나라에 있는 혹은 시가 갖고 있는 예산을 넣어서라도 그런 이자 문제의 압박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것들을 지연시키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시행사와 상인들 사이의 마찰 부분도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활동가께서.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오래된 도시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그 균형을 찾는 것은 참 숙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참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예를 들 수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뉴욕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예전에 예. 그 그리니치 빌리지 같은 쪽에다가 큰 고속도로를 뚫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워싱턴 스퀘어 쪽도 보존을 하고 예. 그 옛날 오래된 건물들도 보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주 좋은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 그 당시에 뉴욕이 그리니치 빌리지를 보존했을 때에는 이미 한 5층짜리 오래된, 그러니까 고밀화된 도시죠, 걔네들은 이미. 아하. 그리고 건축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을 만한 건물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은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다 구조적으로 문제도 많고 예. 상하수도 시스템들도 그렇게 뉴욕의 오래된 건물만큼 좋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 수준으로 따지면 건축적으로는 다시 부수고 지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가 자꾸 무형에 보이지 않는 골목길 모양만 보존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서양의 사례들에서는 얘네들은 건물도 보존하고 골목길 모형도 보존했다면 우리는 건물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은 건물은 다시 짓고 골목길 모형을 보존하는 쪽으로 예. 간다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건물의 네. 수명을 다한 것까지 억지로 끌고 가다가 또 위험한 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해 주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끝으로 건축학자로서 지금 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행정당국 관계자에게 제언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재개발들의 그 공공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개발의 주체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가치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중간에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그 기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거기 가게 있는 분들은 우리는 여기 장사 잘 된다, 나가기 싫다. 근데 사실은 증거를 따가보면은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장사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거를 기업의 평가를 내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세금 신고나 이런 기록들이 없는 상태에 그걸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에 대한 문제들을 중간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걸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관과 뭐 언론중재협회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그 평가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양쪽에서 신뢰할 만한 기관을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급선무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도 참 오래된 동네죠. 이 지역의 어린 시절 그 기억을 담은 서태지의 소격동 이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인천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분 20초 뒤에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의 다양한 삶의 현장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나요? 네, 원석 씨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좀 드셨나요? 아우, 지금 커피 여기 있죠? 예. 아. 예전에는 커피 많이 안 마셨었는데 네. 처음에는 좀 힘들어서 카페인 때문에 마시다가 요즘에는 그 커피 맛을 좀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데요. 네. 이렇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만남부터 장소까지 각자 그날의 기분에 따라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기후식품이 됐는데요. 네.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한국의 100년간의 커피 문화의 변천사를 좀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있는데요. 문화역서 284에서 커피숍의 전시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좀 무료로 열리고 있습니다. 예, 고소하고 향긋한 커피향으로 가득한 전시회에서 관람객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제 엄마가 실제로 그 막 돈가스 드시던 여기 그릴 레스토랑도 다시 와볼 수 있고 같이 되게 시간과 공간을 과거랑 현재를 되게 이어주는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인 것 같아서 전시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소리로 그 커피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문화역 서울 284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이 문화역 서울 284는 1925년도에 지어진 옛 경성역이었던 구서울역이었던 근대시대 좀 대표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네네. 이번 커피사의 전시는 19세기 말부터 들어온 약 100년간의 커피 역사를 조명하고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커피 문화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문화역 서울 284가 주관한 커피숍의 전시의 소개를 잠시 더 들어보시죠.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한 커피에 대해서 커피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이번 전시가 열리는 이곳 옛 경성역이기도 하고 서울역이기도 한 이 장소는요. 근대와 함께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상징적 공간이어가지고 그리고 커피 또한 이 장소에서 대중에게 소개되고 커피 문화가 확산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장소적 경험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생각하며 기획하게 된 전시입니다. 예, 커피 애호가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장소에서 함께하는 이 전시회 주목할 만한 좀 인기 있는 전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이 전시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2층에 조성된 근대의 맛이라는 이름의 전시장이었는데요. 네. 예, 근대의 맛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곳은 한국 최초의 서양 식당이었던 그릴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예. 이곳엔 1920년대 정치, 문화, 예술계 유명 인사들의 방문이 잦았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시인, 유명한 시인 이상의 소설 날개에도 좀 등장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시장에서 바리스타가 직접 근대식 커피를 좀 만들어 제공했는데요. 과연 1920년대 근대 커피는 어떤 좀 맛일까요? 일단은 이 공간 자체는 과거의 이제 근대의 커피를 재해석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근대의 커피를 먹었던 방식 똑같진 않더라도 그 현대에서 재해석한 커피인데 그 커피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뭐 설탕도 들어가고 크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커피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단조롭게 그냥 쓴맛이 많이 나는 그런 커피들을 많이 취급을 했었잖아요. 근대 커피와 지금의 차이는 아무래도 추출 방법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배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쓴맛이 날 수도 있고 신맛이 날 수도 있고 뭐 단맛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전시의 성격에 맞춰서 저희는 조금은 그 쓴맛에 가까운 커피를 끄집어내서 손님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죠. 극적으로 좀 재해석을 좀 하지 않았나. 1920년대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커피를 일반인들이 많이 마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커피가 대중화된 때는 언젠가요? 네, 6.25 전쟁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 미군 용품 안에 있던 가루 커피가 한국에 보급이 되면서 대중화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도 냉차와 커피를 길거리에서 파는 길다방이 생겨났고요. 또 경성역 앞에는 또 다방이 우후죽순 이게 늘어나는데요. 네. 이후 오디오 보급으로 1980
80년대까지 음악 다방이 좀 생겨났습니다. 사연 소개와 함께 DJ들의 음악을 들었던 음악 다방은요. 지금도 어르신들에게 젊은 시절의 추억을 좀 떠오르게 했는데요. 친구들 만나면 명동에 다방에 가서 일단 만나고 음악 듣고 쪽지에다가 이렇게 사연 같은 거 적어서 놓으면 음악 틀어주고 DJ가. 예전에 음악 다방에서 커피 시켜놓고 뮤직 음악 그 신청곡이 나오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 같고 DJ들이 옛날에는 있었죠. 생일 맞은 사람들은 생일 축하한다라고도 하고 그런 멘트들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연결되는 것고요. 정취가 좋았고 지금은 아 옛날에는 좀 돈 좀 있고 좀 특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비엔나 커피라는 게 있었어요. 비엔나 커피는 일반 커피에다가 생크림을 얹어서 주는 커피였는데 왜냐면 원두커피로 마시겠어요? 아니면 크림을 타 프리마를 타서 먹겠어요? 물어봤거든요. 하얀 생크림을 이렇게 넣어줬던 건데 지금 프림 커피하고는 맛이 달라요. 야, 1980년대 그 낭만으로 가득한 네. 다방.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요즘 커피 가게는 커피 가게 같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관람뿐 아니라 커피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었죠? 네, 이렇게 어른들이 좀 추억에 빠져 있는 동안 아이들은 커피향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전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네. 무려 1.6톤의 커피콩을 가득 채운 방이라는 이름 전시장이었는데요. 고소하면서도 쌉싸랄 맛 같은 짙은 커피향이 진동했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이 커피로 가득 찬 바닥을 좀 소리나게 걸어봤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빈 상태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방은 처음 봤거든요. 또 새로 와서 우리 들어가 봤는데 밟으면서 이렇게 사그락사그락 소리도 참 좋았고 커피 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커피도 여러 잔 마셨고 이 커피 향에 취해서 이 커피의 향을 즐기면서 잠도 못 이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커피콩 소리 좋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 커피 참 좋아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네, 좀 이 커피 업계 발표에 따르면요. 2017 한국인이 마신 커피는 약 1년간 265억 잔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한 해간요. 근데 한 1년간 마신 커피가 한 사람당 112잔 정도 마셨다는 얘기인데요. 예. 전 커피에 각성 효과가 있는 만큼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커피 한 잔에 담긴 여유와 휴식, 또 사람들 교류를 더 많이 떠올린 사람이 많았는데요. 시민들에게 직접 좀 커피를 마신 이유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커피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해줘요. 그래서 눈 뜨면 제일 먼저 커피에 물 내리는 게 제일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뭔가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은 거. 몸이 아플 때나 이럴 때에도 커피 한 잔 주면 완전히 힐링이 되는 커피가 저한테는 힐링과 같아요. 저 엄청 좋아해요. 네, 엄청 많이 마셔요.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세요? 저도 한 네다섯 잔 정도 꼭 마시는 거예요. 오히려 안 마시면은 조금 생활이 힘들 정도로 많이 좋아요. 그래서 눈 뜨면 습관적으로 찾고 밥 먹어도 꼭 있어야 되고 뭐 업무를 볼 때도 무조건 커피가 있어야 되고 일단 커피 마시면 좀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고요. 마신 후에 생각하는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람 누굴 만나고 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나누는 게 이게 커피 향도 좋고 그래서 이거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네, 이 커피 사회 전시회는 언제까지 열립니까? 네, 오는 2월 17일까지 문화역 서울 284에서요 커피 사회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 추운 겨울이지만요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 한잔 마시면서요 한국의 100년간의 커피 역사와 문화를 좀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음악 다방에서 배우 이성균 씨가 직접 DJ로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와. 네, 1920년대 근대 커피 맛도 한번 보시면서요 시간 유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김일환 리포터도 커피 한잔 드시고 오셨나요? 네, 그럼. 그럼요. 그렇군요. 부럽네요. 네, 오늘 구서울 역사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역 280에서 진행 중인 커피사회 전시회의 취재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직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인천광역시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김근식 인천로봇진흥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로봇진흥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입니다. 좀 늦긴 했지만 인천시민과 기업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로봇 관련 산업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CES에서도 뭐 인공지능 로봇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3의 손이라고 불리는 협동 로봇 도입 지원 사업. 그 중소제조기업에다가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정부나 모든 지자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작년에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 최근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그 가장 그 핫 이슈가 되는 게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협동 로봇 도입을 지원했었습니다. 예. 협동 로봇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우선 그 협동 로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협동 로봇은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작업자하고 한 공간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정, 그리고 또 위험한 작업에 활용되는 로봇이거든요.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는 이제 설치나 운영도 쉽고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활용되는 로봇이다 보니까 매우 안전합니다. 물론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도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 전반을 자동화하기 어려운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저렴한 비용에 그 로봇을 도입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 협동 로봇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로봇 도입을 하다 보면은 일자리 감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협동 로봇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에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에 로봇 타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로봇 타워에 로봇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이 로봇 체험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지난해 연말에 로봇 타워 1층에 그 로봇 체험관을 마련했습니다. 체험관에는 로봇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과 함께 일반 시민 그리고 어린이 등이 그 로봇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10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마련된 콘텐츠로 좀 설명을 드리면 드럼을 연주하는 로봇, 그리고 VR로 소방 체험을 그 체험하는 로봇, 그리고 댄스 로봇, 복싱 로봇, 사회자 로봇 등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랜드 그 블록 조형물하고 소형 무인 자동차, 또 온 오프라인으로 그 드론을 체험하는 공간, 그리고 로봇을 직접 코딩하고 체험하는 이런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그 로봇 기업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로봇 제품도 설치되어 있고요. 또 그 세그웨이 로봇 그 전문 서적, 그리고 로봇 게임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체험관은 이제 무료인데요. 1월 중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1월 말부터 공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천에 있는 로봇타워 관심 있는 분들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인천 로봇진흥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여유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love Java.